보통 어려운 미친 날이다고서 한번 해볼까요? 원래 저거 이제 헌팅 막아주는 거 있으면은 괜한데 아이템이 공짜라서 이거 게임이 돈안 들이고 쓰던데요? 솔직히 재미는 있어. 재미는 있는데 단순하다고 해야 되나? 아예 회장님 들어가세요. 아, 이거는 귀신 밖에까지 안 나올걸요? 밖에는 못 나오는데,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도랄까? 뭐, 요렇게 수시로 잡아가지고. 요렇게 수시로 잡아가서 아이템을 다 놓치게 만들어요. 막 방금도 뭐 터지지 않았어요? 500에서 1000. 이런 그냥 뭐 심령 현상 영하 15도 그래서 온도는 이거 영하 15도였죠? 입자 계속인 500에서 1000막 이런 거 발자국 있으면 찾는 거야 이게. 방금 인형 날라갔죠? 그죠? 우주 인형 던진다 그죠? 인형 날아갔고 우의자보드 상호작용 하나요? 우의자보드 좌우로 움직인다. 주파수. 유령 저기 있다. 소리를 안 내주네. 자기장 센서가 부셔져가지고 고쳐야 될 듯. 미친 난이도가 근데 그 정도 난이도던데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해보시면 아마 할만하실걸? 이렇게 아이템 아까 잡혀가면서 아이템 터지면 새로 사야 돼 아마 요런 거로 이건 헌팅 3레벨 EMF 생긴 게 지금 효고라가 아저씨였죠? 딱 봐도 교수용 집행이잖아 여자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EMF 3레벨이고 그럼 딱 이거밖에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 고르는 거야 증거 찾고 그러면 발자국도 없겠죠? 예, 저 교수용 이 아저씨고 입자계수 5000에서 1000에 위저버드 양쪽으로 움직였죠 센파이 라디오 수신기는 없었지만 부두를 던졌어 사냥하는 요거 그죠? 이거 번역, 이상한 번역. 그래서 이렇게 유형 체크하고 나이 체크, 기분 체크 했으면 귀신 잡기 누르면은 이제 이 유령한테 보호되는 아이템이랑
유령 재령하는 방법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소금, 실버 폭탄, 지글지글 빛. 집안에 촛불 3개 켜기 있네요. 이게 거룩한 소금, 이게 일반 소금. 실버 폭탄. 한 번에 다 될까? 한 개, 두 개, 세 개. 유령 이제 화가 났겠죠? 헌팅 한 번만 해주죠. 아, 끄앙님 어서 오세요. 일부러 헌팅 당하려고 여기 있는 거야. 헌팅 뭐죠? 봐봐. 거룩한 수금 던지고, 실버밤 던져, 실버밤. 여기서, 하나 던지고, 두 개 던지고. 그러면 미션 중에 실버밤까지 깼죠? 마지막에 자글자글빛 하나 남았는데 이거 카운트 세 발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부서졌어 이거. 부서져서 새로 사야 됨. 자글자글빛이 요거 150원짜리 하나 사서 집에다 두면 알아서 깨질 듯? 깨졌죠 지금? 그러면 저는 미션 다 깬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몬스타볼 던지면 돼요. 몬스타볼. 교수형 집행인이 그냥 막 떠다니는 거 보일 텐데. 어디 계시죠? 어떻게 자글자글 미치냐? 금방 깼죠? 솔직히 한 5분도 안 걸렸죠, 지금.